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가을 전어입니다. 구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구우면서 바로 소금을 뿌리면서 먼저 손질을 할게요. 비늘은요 이렇게 수저로 긁으시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바로 그 유명한 전어입니다. 안 넣으시기도 하고 하겠습니다. 갈집을 양쪽으로 조금만 내주겠습니다. 프라이팬에 먼저 불을 켜주고요. 프라이팬이 좀 뜨거울 정도로 아주 달궈줍니다. 이게 코팅력이 좋은 프라이팬은 그냥 이렇게 대충 기름 넣고 구워도요. 생선 껍질이 잘 안 벗겨지는데요. 코팅력이 안 좋은 것일수록 이걸 많이 달궈줘야 됩니다. 식용유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쌀 정도로 이렇게 둘러줍니다. 안 절였잖아요. 근데 절인 생선은 그냥 바로 90 되는 거 되고요. 안 절인 생선은 이렇게 소금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서서 깔아줍니다.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흔들어서 움직인다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러면 뒤집을 때 깔끔하게 잘 뒤집어지거든요. 근데 이렇게 흔들어도 안 움직인다면 뒤집을 때 조금 껍질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밑이 완전히 노릇하게 익었다 싶으면은 끝에 뒤집을게요. 이제 다 됐습니다. 소금을 이렇게 솔솔 조금 더 뿌려서 이렇게 해서 상에 올리시면 돼요. 가을 전어 굽기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